여러분이 시중에 나가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를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아주 얇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굵고 그래서 한 3, 40분이면 읽어낼 수 있는 작은 책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성경 교사인 윌킨스가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출판이 나온 다음에 5개월 사이에 33판을 찍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사이에 33판을 찍었으면 이거 막 정신없이 팔렸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게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 때문일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 교역자들도 야베스 하면 처음에 누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아주 희소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꼭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고 한 번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뭡니까, 관심을 끌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이 책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었을까? 제가 그 제목 밑에 있는 부제를 보았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우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원리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사라. 아마 그것이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술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자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너무 비약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미화시켜서 해석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상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저자가 해석하는데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오래전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읽고 교회 가서 배우고 해서 참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영적인 기도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의 기도는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소박합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뭔가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참 인간적인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고 현실적인 소박한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는 소박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복을 누린 사람이다 하는 그 점이 우리에게 아주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를 놓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존귀하다는 뜻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은 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놓고는 그 유대나라의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유대나라 사람도 존귀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더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이렇게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 같이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더 존귀할 수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난주 천인 공노할 끔찍한 테러 사건을 보았습니다. 공상 만화에서나 있음직한 그런 일이 어떻게 현실로 우리 눈앞에 그렇게 생생하게 벌어질 수 있는지, 몇 사람들의 과격분자로 인해서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이 생명을 잃는 그 참 기가 막힌 비극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면서 말세가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 이 세상은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인종적, 국가적 장벽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복된 사회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샘유엘 헌팅턴 박사가 언젠가 예언한 것처럼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은 이제는 문명의 충돌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회교가 충돌하고 서구 사회와 아랍권이 충돌해서 이 세계는 더 비참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이 마치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전 세계가 불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기 힘든 나날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혹독한 고통을 치르는 무서운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야베스처럼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나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면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1장부터 쭉 읽으려면 아마 한두 장 읽다가 하품이 날 거예요. 아마 읽어보셨으면 하품이 난다는 말을 아마 이해할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뭐 좀 덕이 없는 소리를 하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참 읽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절씩 뛰어넘기도 하고요. 그 뭐 한 500개 정도의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다 뭐 읽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은데 야베스에게 와서는 조금 멈칫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장들은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야베스에게 와가지고는 뭔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마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잠깐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남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독특해요. 첫째는요, 자기 어머니가 아주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슨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목을 끌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저도 우리 가족 가운데서 친척 가운데서 애 낳다가 세상을 떠난 몇 분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뭐 부인들이 애 낳기 시작하면 죽음을 각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어요. 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다고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애가 거꾸로 나왔는지. 아, 원래는 거꾸로 나오나요? 아마 다리부터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은 애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니면은 이 애를 임신하고 나서 집안에 도무지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우환이 덮쳤는지. 하여튼 이 애 때문에 내가 고생 꽤 하는구나 하고 어머니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 참 고생 중에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놨는지를 애가 평생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치고는 별 어머니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하는 말은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미스터 페이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놨는데 이거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참 그 고통을 자식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유대나라에서 애 이름까지 그렇게 짓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나라에 보면요, 이름이 팔자를 정하고 팔자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룩기서라는 아주 작은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룩기라고 하는 그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룩기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이민 갔다가 애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말륜이라고 하고 하나는 기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말륜이 아마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나 봐요. 그래서 왜 말론이라고 지었느냐. 말론의 뜻은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허약하다. 보니까 참 허약하다. 이런 말론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째 놈을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수척해요. 그래서 기륜이라고 지어서 기륜이라는 뜻은 수척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 두 놈을 뭐 허약하다 수척하다 그렇게 지어놓으니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애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큰애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들도 없이 그냥 남편이 요절을 했습니다. 두째 놈 결혼시켰더니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자손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이름이 운명을 아마 결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봤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 그러니까 한평생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팔자 좋은 인생 살다가 간 사람 아닙니까? 참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오카넘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오히려 뭐 지어주고 부르는 그게 낫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미스터 페인, 고통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이름이 항상 자기 내리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나는 이 이름대로 살다가 말아야 될 팔자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아마 인생 끝낼지 모르겠다는 어떤 불길한 생각이 계속 그를 따라잡았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의 눈앞에 있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현실을 보면은 넘어야 될 산들이 첩첩산중이고 자기 이름은 또 불길하게 고통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야베스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하는 단정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 보면은 고민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특별히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벳이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고 뭐 굉장히 점잖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부르짖는다,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야벳스가 왜 갑자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부르짖어 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옷깃을 붙들고 좀 매달려야 되겠다 하고 그가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앞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평안한 사람이 특별히 기도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기도하던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가 있어요. 6.25 때 가만히 깔고 기도하던 우리 조상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팔자가 좋고 걱정거리가 적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절박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이 그 기도에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하는 어떤 참 절박한 심정을 가졌기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상은 나에게 복을 남겨주지 못했지만은 내가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나에게 안겨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운명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 하는 그의 믿음이 작용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름까지 고통이라고 지어놓은 사람은 없어요.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에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운명을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고통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이 뭐냐? 체념하는 것입니다. 내 팔자 뭐 이 이상 무엇이 더 좋아지겠냐?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는 모든 탓을 조상에게 돌리고 자기의 무능함에다 돌리면서 좌절하고 그저 되는 대로 인생 살려고 마음먹는 게 부정적인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팔자대로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간에 나는 그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면 그것은 나의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야베스에게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반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긍정적인 도전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인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보십시다.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만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단순해요. 그 기도를 가만히 읽으면 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복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는 은혜가 복이에요. 내 힘으로 도무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안겨주실 때 나는 복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복에 대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와 유교는 복을 이야기할 때 그 주체가 인간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인간이 갖출 때 받는다고 그러고 또 복을 받는 목적도 인간 자기를 위해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의 관념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 복을 빼앗아가는 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상이 들어있어요. 야베스가 이 사실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대동소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복을 달라고 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유대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소유를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적과꿀이 흐르는 조그마한 땅, 그 땅을 대대손손이 보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심지어 다른 친척에게 넘기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대로 잘 보존했다가 장자에게는 좀 큰 땅을 주고 작은 차자에게는 조금 작은 땅을 주면서 이렇게 전부 나눠줘요. 그게 지경이에요. 테리토리예요. 야베스도 아마 아버지로부터 조그마한 땅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보니 그것 가지고 살면 막 평생 그저 입에 그저 풀칠이나 하고 그저 살다가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뭐 끝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땅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좀 더 내가 큰 땅을 가지고 처음 큰 소리 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좀 이루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아요.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부요의 축복을 달라는 것이죠.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복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어디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그냥 근심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손으로 나를 보호하사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이 환난 때문에 막 고통하면서 사는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복 달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달라고 참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죠. 사람이면 백이면 백 다 얻고 싶어하는 복을 지금 이 야베스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뭐 가정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병이 나고 자식들이 뭐 사고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날마다 아침 저녁이고 근심하고 고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그게 복이 아니죠. 아무리 쌓아난들 그 뭐 복을 누릴 수 없으면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두 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먼저 자기 사업, 자기 생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번창한 생업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예, 우리는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옥목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복 달라고 애글복글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 뭐 기껏 복을 받아봐야 뭐 월급 조금 올라가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복 달라 뭐 달라 뭐 실용할 기는 없어요. 그죠? 저 목사의 기도는 아무래도 차원이 좀 높죠. 그렇죠? 그러나 뭐 우리는 인간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현실을 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고생만 잔뜩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뭐 인간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뭐 머무적거릴 필요가 없고 너무 현실적인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미안해서 드리지 못할 일이 있다면 안 돼요.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런 가정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참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그저 좀 조금만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금방 일어서지 않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믿음이 좋아지게 하옵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 아니고 하나님 이 가정 좀 도와주세요. 자식들이 저렇게 고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기도지만은 저는 서슴치 않고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지방에서 잘 살지도 못하는 가정이지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로 대학에 유학 온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등록금 때만 되면은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하게 되어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등록금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가정에 복을 주시든지 마이든 물질에 축복을 주시든지 주께서 좀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과거에 그런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의 형편을 알아요. 하나님 이런 젊은이들 너무 지치고 너무 기가 죽지 않도록 복 좀 주세요. 아,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 구해도 아주 힘없이 매가리 없이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아무리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라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입니다.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저렇게 많은 재물 쌓아놓고 살고 그 사람들은 또 병도 잘 안 나고 사고도 잘 안 나고 그 사람들은 또 뭐 이상해요. 하여튼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형통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들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런 꼴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런 복을 받아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아직도 이와 같은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다른 데 있어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도전하세요. 일이 잘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야베스처럼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약시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손에 들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복된 자리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아주 오래된 오래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원이 틀려요. 야베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농토를 넓히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긍지를 자기가 살리기를 원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야베스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자식 잘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인간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넓혀주시옵소서. 주여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 지경을 주여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좀 더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더 넓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눈물을 주를 위해 흘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넓은 지경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더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을 살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거룩한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까지 우리가 승화해야 합니다. 이게 야베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 보기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강국을 이루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짧은 인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좋은 위치,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 단지 야베스처럼 인간적인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전도 지배를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강용우 박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한국에서 맹인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고 제일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일날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 그는 중학교 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가 실명을 하고 나서 4년 사이에 아버지 세상 떠났지. 아들이 실명하는 것을 보고 절망한 어머니가 세상 떠났지. 그 다음 자기는 눈이 멀어졌죠. 부모가 세상 떠나자마자 동생 셋을 거느리고 다니던 고등학교 중퇴하고 봉제공장에 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던 누나가 18살 나이에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 집안이 완전 무슨 벼락 맞은 것처럼 콩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이 강 박사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뭐 저주받은 거나 다름이 없이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요.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병원에서 기도하고 수술을 몇 번씩 받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암흑이 그의 눈을 덮었고 그의 인생을 암흑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와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그에게 능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강용호 군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에 그의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그 고통과 불행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정적으로 자기 불행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고쳐달라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달라진 다음에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차원 높은 기도입니까? 영적으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참 기쁘게 받으셨나 봐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교육학을 전공한 다음에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수를 합니다. 연세대학 다닐 때 천사 같은 아내를 주셨고 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다 하버드로 들어가서 하나는 자기 아버지 실명한 것을 보고 생각이 특별했는지 안과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 강 박사의 이야기를 빈센트 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듣고 나서 강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 박사, 당신의 생애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아닙니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의 지경을 하나님이 크게 열어주셨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자주 좌절한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누려야 될 복을 못 누린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적당히 하고 지내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합시다. 복을 구합시다. 원컨대 내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지경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가난으로 인하여 실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여 실험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넓은 지경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지경을 열어주셔서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